올라간다.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. 반갑습니다. 번개콩입니다. 11-3 시작하겠습니다. 자, 1991년도에 자 플레미쉬의 자 컬처 엔터프레니어 하면은 문화 사업가. 자, 문화 사업가인 이름도 어렵네요. 자, 제랄드 몬티어가 자 became 되었어요. 자, 알트 디렉터 하면은 예술 감독이 되었는데, 자, traditional Salzburg Festival in Austria. 자면 전통 이건 이름이니까 놔두겠습니다. 짤츠부르크 페스티벌입니다. in 자 오스트리아에. 자, with its mainly conservative contents. 주로 보수적인 자, 그래서 이 축제 특성이 주로 보수적인 내용과 배경을 가진 축제 예술 감독이 되었단 말이에요. 자, 그다음 모차르트가 항상 always been 현재 완료 계속 중법이죠. 가장 중요한 예술가였는데, 자, 이 세계적인 유명한 축제. 자, 모차르트가 대표하는 게 뭐냐면 고전이에요. 고전. 고전의 왕이죠, 여기서는. 자, 그다음 몬티엘은 has been trying 현재 완료 플러스 진행형이죠. 시도에 오는 중이었다. 자, 또 innovate란 단어가 여기서는 또 핵심입니다. 여기서 빈칸 넣기. 자, 이노베이트는 혁신하는 것을 페스티벌을 또 바이아인지 소개함으로써 바이아인지 인트로듀싱 함으로써 소개하는데 현대 예술가 자 현대 예술가를 자 like 예를 들어서 무대 감독인 그리고 디어터 메이컨 극장 감독인 피터 셀러를 가수인 데이비드 보이와 자 영화 제작자인 피터 그린어웨이를 소개함으로써 자 이 사람들은 뭐예요? 다 현대의 사람이에요. 현대 유명한 사람들. 자 몬티에는 베이시스에서는 기초했는데 그의 프로그램을 자 언어냐면 네 개 카테고리들에 네 개니까 S 들어갔죠. 자 모차르트의 무직이 1번 가장 중요하니까 1번에 넣어줬죠. 그다음 클래식 뮤직 오브 20세기 점점 이제 혁신으로 가는 거죠. 그 다음 New Music Theater Events 하면 새로운 음악적인 극장 이벤트인데 현대 음악가들에 의한 한 4번이 이제 Mixture of Film and Pop Music 자 혼합인데 부터는 밑으로 내려가서 볼게요. 여기까지 봐도 되겠습니다. 자 혼합 자 혼합인데 보면은 영화와 팝 뮤직 문화의 혼합을 처음에 보수적으로 시작했다가 점점점 현대로 오고 있죠. 잘 섞었죠. 자, 이 프로그램은 Less Motivated 동기부여 되어지는데 자, By the Need가 명사예요. 여기서는 그러면은 필요 자, 필요인데 어떻게 필요냐면 For 의미상의 주로 썼네요. 자 젊은 관객 자 관객과 저 다음 Critical Discussion은 비판적인 토론 에 필요에 의해서 자 about the societal phenomenon 사회적인 현상 자 현상인데 자 such as like죠 예를 들어서 팝 뮤직이나 그리고 spirituality는 영혼성 자 영혼성에 대해서 자 영혼성이란 말은 뭐 영속성 이렇게 하기도 해요. 자 그 다음 the risky character of his artistic strategy 자면은 위험 있는 특징 자 위험이 있는 그의 특징은 of his artistic strategy 그의 예술적 전략 자 예술적 전략이 뭐였어요? 고전을 섞는 거였죠. 고전을 섞는 이 위험 있는 특징은 is constantly being 그래서 부사가 또 being 뒤에 criticized 수식해주고 있죠. 지속적으로 자 부사 자 being criticized 또 수동으로 썼어요. 그래서 비난 받고 있는 중이다. 저 바이 누구에서 베니스의 엘리트들과 베니스 엘리트들은 정통파겠죠. 그리고 로컬 스왈스버그 킵샤퍼스 자 하면 로컬 킵샤퍼는 뭐냐면 지역 상인들 자, 지역 상인들은 보통 뭐 팔겠어요? 전통적인 음악 용품이라든가 이런 거 팔겠죠. 기념품이라든가 자 이러한 상인들에선 비판받지만 그러나 자 펀더멘탈리 하게도 근본적으로 자 몬티어는 자 knows 알아요. 자 exactly 하게 어떻게 해요? 정확하게 알아. 자 그래서 답은 how to retain 보유
어떻게 보유하는지, 자, 뭐를 또 밸런스를, 그래서 또 핵심하고 또 밸런스예요. 자, 균형을 유지하는데 between AMB죠. 자, 그래서 between tradition, 전통과 and innovation, 혁신을. 그러니까 너무 과하지도 않게 잘 섞었단 말이겠죠. 자, 위치가 받아주는 게 뭐냐면은, 위치가 받아주는 게 여기서는 밸런스예요. 그래서 여기서 이 균형은, 자, guarantees, 3인칭 단수 처리였죠. 보증. 자, 보증해주는데, the continuity를 또 빈칸 낼 수 있겠어요. 내려도 되고 안 내려도 되겠죠. 그래서 지속성. 자, 지속성을 보장해주는데, oh, festival, 축제. 그래서 맨 마지막에 지속성을 보장해준다는 걸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, 축제가 잘 됐다. 잘 돼서 계속 커져나갈 것이다. 이런 것을 볼 수 있다. 이거죠. 성공적이었다. 논란거리는 있지만. 그래서 항상 뭐 모두를 만족시키는 작품을 만들 수는 없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모차르트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거 현대 예술을 모차르트와 비교해 감히 이럴 수도 있지만, 젊은이들은 와 이거 특이하다 해서 젊은 사람들 끌어들임으로써 노인들만 좋아하던 게 점점 어떻게 파퓰러 되겠죠. 그래서 이러한 소재를 우리 빅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전과 현대의 만남 잘츠부르크 축제.